화성시 문화재단은 2009년부터 어린이 아트 인큐베이터 사업을 통해 2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창의적 재능을 키워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아트 인큐베이터 사업은 저희 화성시 관내의 23개 지역 아동센터의 친구들한테 가야금, 한국무용, 그 다음에 클래식 악기 등 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주고 있고, 이 친구들이 더 나아가서 자신감을 갖고 또 문화인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저희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마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찾아가는 공연장과 함께하는 어린이 아트 인큐베이터 합동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병점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이 그동안 준비한 한국무용을 친구들 앞에서 공연하고, 이어진 여울공연팀의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연한 주제는 칼춤이라는 주제고요. 동생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은 향발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건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습할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공연하고 나서 뿌듯했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볼 때는 조금 표정이 무서웠는데, 보면서 한복도 예쁘고 한국무용도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이외에도 매년 발표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아이들의 자신감을 높여줌은 물론 인성,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